기대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할 버전은 네. 러브캐쳐입니다. 러브캐쳐. 와, 러브캐쳐. 사랑캐쳐? 사랑은 번역하고 왜 캐쳐는 번역하나? 사랑 잡아라. 사랑 잡기. 네, 오. 네, 와,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네. 이 핫핏의 조화. 그니까요. 그리고 이 두께감. 실화? 진짜. 와. 굉장히 또 고급진 이. 직접 만져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고급져요. 제가. 그리고 되게 튼튼한 거. 오. 이렇게 제가 지금 엄청나게 때렸는데도. 네. 강화 필름 이기는 강화 필름 여러분 강화 필름 저리 가라 너는 캐쳐 일 맞다. 자 그러면 안에 부속품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소개를 해봅시다. 네, 그 전에 노크 해야죠. 네, 저희 예의 바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요. Do you wanna be a star? 와우, 힙한 버전. 너무 예쁜데? 여기가 지유가 반겨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타투 스티커예요. 나 타투 스티커 궁금하잖아. 타투 스티커 요즘 지유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요. 여기 타투 스티커 앞에 이제 그게 있어요. 메커 포토. 네, 메커 포토가 있고. 짜란. 언니가 보여줬던 타투 스티커. 굉장히 사이가 좋네. 어, 몇 턴이 있죠? 메커 포토? 7장 다 했습니다. 와, 와,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그린 거죠? 맞아.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건 나 맞춰볼 수 있어. 기억이. 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절대 틀렸어요. 뭔가? 이거? 아 이거? 모르겠어요. 너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요? 응? 이거 마이크? 마이크인가? 어, 난 이거 불렀다. 이거. DC. 맞거든. 오, 오 잘했다. 잘했다. 수아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피아노랑 이 스마일 잘 그렸어. 오 스마일 너무 손 처리가 귀여운데? 그니까 깔끔한데? 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몸에 한번 붙이고 싶은데 붙여봐요. 네. 네. 그리고 뭐죠? 미니 포스터 2장. 와 너무 예뻐. 와 이거 방 벽에 붙이면 진짜 분위기가 맞아. 힙한 느낌. 옛날에 미국 그 하이틴 느낌. 잘 어울리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또 한 장 막 이렇게 이렇게. 느낌 바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약간 꾸미기 이게 되는 거죠. 약간 꾸미기. 그리고 또 뭐죠? 키링. 어? 키링. 초크 모양 기타. 아 피크 모양. 초크 모양? 기타 초크 모양? 아니 근데 초크도 이렇게 생겨나는다? 오, 나 요즘 이거 너무 좋아요. 뭐예요? 뭔데요? 약간 같은 완전 실버는 아니고 그레이 실버 같은 느낌. 저 이것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무엇인가요? 자, 짜잔. 포토카드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오, 7개 세트? 네, 이거 뭐 한 명도 빠질 수 없어! 다 가져! 7명이 이렇게 정말 정신스럽게 예쁘게 잘 담겨있는데요. 좋다, 좋다.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세 명 소개해줘야지. 지켰어. 지켜내야 할 신규. 짜잔. 짜잔. 예쁘죠? 너무 예뻐요. 맞아,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촬영장에. 진짜 안 어울리는 컨셉이 뭐야? 뭐야? 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뭐야? 없어, 진짜. 어? 이게 뭐야? 미니 L 폴더. 대박. 아, 우와. 이렇게 넣는 건가? 아, 그런가 봐요. 와, 나 이런 건 처음 보네, 또. 네, 역시 발전하는 굿즈라고 해야죠? 굿즈. 굿. 폭구를 알아서 해주네. 자, 그러면. 와, 여기 뭐야? 이것은 접지 포스터입니다. 너무 작고 예뻐. 약간 연결선인 것 같네요. 진짜. 예쁘고 좋은 건 크게 보라고 했어. 맞아요. 그래서 크게 해주셨나 보다. 와, 그니까 왕 예쁘다. 역시 뭘 좀 아신다. 뭘 좀 아셔. 우리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니까. 이때 우리 진짜 찐으로 웃었잖아. 재밌었는데. 그 꽃가루가 문통이로 내려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맞았잖아. 맞아. 와, 진짜 잡지 같아. 와. 너무 그쵸. 정말 커요. 이건 바로 포토북.
아 맞다! 소개를 안 한 게 있어요. 왜요? 아,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티에 가야 되잖아요. 네. 파티 티켓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뭐라고 했어 너? 입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파티 티켓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우와! 누구 거예요? 가연이. 어! 가연이 말투를 읽어주세요. 웰컴 가연랜드. 여기 온 이상 섬녀들은 나가지 못해. 나랑 평생 있자. 완전 시연이 말투인데. 가연이 실패. 하여튼 초대장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짜라란. 짜라란. 와, 두께가. 이 정도면은 거기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자, 그러면 시연이의 최애는? 저의 최애 해보겠습니다. 의안! 오! 의안동이! 의안동이. 동유? 너무 예쁘게 나왔어. 아니 진짜 핫걸들 같아. 그니까. 핫걸. 너무 컨셉 잘 어울려. 예쁘다 얘들아. 그러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어? 뭐해? 네, 자기 자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치,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래, 수아. 왜 너네 이름 얘기 안 해? 시아. 머리 찍어서 먹겠다는 포즈야? 아니 이거, 모자 이거. 모자로 착각한 거지.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좋네. 이거 너를 먹겠어. 아, 맞아요. 까불면 포크로 찍어버린다. 아 맞다. 지유 이거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의상이 반짝반짝 빛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계속 이렇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맞아. 모니터 보는데 와 얼굴에서 빛난다 이러면 저 모니터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시연이랑 찍을 때 진짜 웃겨요. 아 이거 진짜 웃겼어요. 진짜 뭐 먹었겠어? 그 여기 이거 뭐죠? 이게 내려오는 거? 커튼 같은 수술. 수술이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딱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수술 걸쳐 있어. 머리카락 되시는데? 약간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아는 비하인드 있어? 뒤에 있네. 좋아요. 비하인드는 저 유엔이랑 찍을 때. 아 너무 웃겼어. 아 웃겼지. 진짜 웃겼어요. 이게 막 이제 척을 하잖아요. 아 귀여워. 이거 다 척이에요. 유연이한테 이 젤리 같은 거를 먹여주고 하는데 이제 입이 유연이는 저는 계속 유연이를 보는데 유연이는 끝까지 뭘 하면 저랑 같이 하면서도 계속 카메라로 이래가지고 감독님이 카메라 감독님이 찍으면서 막 웃으시면서 유연씨 유연씨 그 케미 그 좀 같이 아이콘택트 해주세요. 네. 나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재밌었어. 맞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때 콧바람 다 느끼면서 아 맞아요. 멤버들이랑 같이 찍으면 너무 웃겨. 재밌어. 여튼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의 케미가 궁금하시다면 꼭 이 러브캐쳐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러브스틸러도 찍거든요. 러브스틸러도 응원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생들한테 한번 올려볼까요? 좋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아니요. 아,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의 수! 씨! 지! 였습니다! 둘, 셋. 네분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내가 둘, 셋을 하다니. 예. Yeah. 여긴 한동, 가현, 밤이, 유현입니다. 막내들이에요. 맞아, 막내들. 아 이제 지금 마음에 지금 너무 중요한 너의 중간주잖아. 뭐야? 왜 중요해? 자 이제 그럼 저희가 Love Stealer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훔쳐. 너무 예뻐 진짜. 훔쳐졌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봐봐요. 자 여러분들요. 핫핫이 너무 좋아요. 맞아. 저희 되게 제일 좋아하는 딱딱. 포스터 그래 이 포스터 한번 열어봐봐. 오케이.
아니 이거 찍을 때 진짜 너무 웃겼어. 너무 맞아. 아니 진짜. 이게 얼굴이 어쨌든 조금만 돌려도 눈이 약간 여기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중상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근데 잘 찍혔네요. 맞아. 멋있어. 이 재질도 엄청 좋아요. 오 느낌이 특이해. 네. 완전 재질. 네. 언니 눈이야? 확실해? 응. 이거 완전 사진이랑 똑같은 이 눈이야. 아. 설명해 주세요. 설명. 뭐야? 이것만 이것만 달라. 어? 그러네. 왜? 이거 뒷면이 이것만 다른데? 누군데? 그 사람 누군데? 그건 아! 어! 어! 그 그거잖아 그거. 그걸 랜덤 그거야. 그런 랜디 필러. 맞아 맞아 맞아. 어머. 아, 어, 아, 이거! 아 뭔지 알아 이거. 아 대박. 와 이게 미치는 거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아 보여주면 안 되잖아. 어 보여주는 거야. 저희의 당첨된 사람은 짠짠 이현 씨. 넣으려고 열심히 찍었답니다. 와 포토카드도 이렇게 다 있어요. 포토카드 다. 오. 그러면 사면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그쵸. 사면 이거는 다 있는데 이거는 랜덤이구나. 그렇죠, 랜덤. 예. 아 이분도 왜 이렇게 앞서 가시나? 어, 신기해. 너 또 설명해 봐, 그럼. 이거 너무 신기해. 네,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영화 필름 같은 필름 거. 필름 같은 필름 같은 거. 필름. 와 이렇게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하늘에서. 하늘에. 어, 아 요즘에 그런 거 찍잖아. 그러니까. 예절샷이라고 하나? 그 음식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떡 찍는 거지. 포토카드랑 같이 이렇게 찍으시는데. 대박. 아니 반투명이야? 어 반투명이야. 우와 이런 거는 솔직히 책 읽으면은 책 그거 꽂이로 할 수도 있어요. 맞아. 생각이. 이거 얼마나 예뻐 진짜. 자 이제 가연이가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럼 머니 머니. 언니 언니 이거 저희가 이거 포토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돈을 막 던지는 컷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막 옆에서 뿌려주고 그때 있던 머니인가? 아닌가? 다르죠. 우리 얼굴 있어. 나도 볼래. 이거 나 그 월급은 통장을 스칠 분에 썼던 그거랑 비슷해. 우리 아, 나 들어가 있어. 커버? 나 스페셜 클립 찍었을 때. 나 따라했네. 아, 따라했어? 우리 표절이야? 어, 우리 러브 스틸리오. 스틸리오, 스틸리오. 스틸러가 날 따라했네. 맞아. 그리고 이제. 이제 자꾸 죽었어요. 아, 자꾸 가져가요. 자꾸 들켜요. 안 들키고 하면 되는데. 스티커인가 봐. 어머, 이거 다 우리 열심히 그렸잖아요. 아, 스티커야? 요거 뒤에 이것도 있네. 못 들어갔어? 나 내가 간 게 뭐지? 그니까 나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마시는데. 재미라면 느껴보세요. 네. 누가 그린 거? 사실 저희도 누가 뭘 그렸는지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진짜, 진짜 왜냐면 어, 한 페이지 거의 꽉 차게 그린 진짜 많이 그렸어요. 이것도 여기 들어갔구나. 와 이게 각자의 개성이 좀 담겨있는 것 같아. 네, 초대장 초대장. 어. 아 이거 아 이거 들고 찍은 거 아 저 그거잖아. 머그샷. 맞아. 각자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사실 되게 아 뭘 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1위 한 날짜, 뭐 한 날짜 이거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거 선착순이었거든요. 네, 완전 버리는 거예요. 1위 다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1주년 팬송을 낸 게 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우와, 궁금하다. 뭐가? 너는 뭐야? 나는 데뷔 데뷔날. 데뷔날? 데뷔. 너는 뭐야? 나는 2021년 3월 26일 그때 어. 내 생일인데 또 온라인 콘서트 아. 내가 폭포 울었잖아 그날. 아, 어머니 어머니 맞아. 어. 저는 971417 데뷔 날짜 14년도 한번 하고 17년도 한번 아. 했으니까 아 너가 태어난 17년도 내가 어, 보면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 맞아 이렇게 많은 첫 번째 인생 나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 네. 저 사랑님께서 이상한 거니까. 놀리지 마세요. 너무 귀여웠어. 마지막. 와 제일. 와 진짜 두꺼워. 와우. 짜잔. 네 이런 이런 느낌. 하이틴 하이틴. 나 이때 너무니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약간 하이틴 느낌이잖아. 이거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인형이랑 똑같은 포즈랑 똑같은 포즈. 똑같은 포즈를 지은 게 포인트입니다. 다들 이런 포즈를 했나? 그치? 어? 아니 나 진짜 말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제가 아니 다리 느낀 거 어딨어? 나 다리 아, 있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않았을까?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그 리얼 때 보시면 다리가 꺾여 있거든요.
일단 이게 이만해. 진짜 욕조가 이만했어요. 이만했어. 근데 여기에 셋이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 아니, 처음엔 이렇게 둘만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유현이가 다리가 이렇게 꺾여서 욕조 바꿔서. 나 이 차기 있어. 사진 잘 나 뭐, 나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이 도둑차 너무 좋아. 이게 느낌이 있어. 야구 농구이랑 그런 거 막 들고 했잖아. 총이랑. 맞아.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느낌 있어. 어, 느낌 있어. 진짜 스텔리오 스텔리오 나고. 오, 언니 눈을 뭐 이렇게 풀었니? 아, 어머, 천사를 입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니면 화보같이 이렇게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약간 이 아니. 그러니까. 유현이 이때 이후로 자꾸 노출이 는 거 같은데. 청청머리만 입고 다니던데. 저는 사실 사진은 이렇게 보정이 셀렉할 수 있고 보정이 가능하니까 도전하는 편인가요? 근데 도전하는 편인데 솔직히 무대 때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막 흘러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 도전 안 합니다. 이럴 때 이럴 때 네, 이렇게 러브 스튜디오 잘 끝이야? 네, 끝이야. 러브 스튜디오 너무 이쁜 사진도 많고 어, 더 이쁜 또 구성품들도 많으니 썸녀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드림캐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랜덤 저거 저희 나머지 하나씩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러브스틸러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